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막판에 가세하면서 결국 역대 최다인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의 물량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2030년 월드엑스포 신청 마감일인 지난달 2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로써 부산과 경쟁 도시는 모스크바와 로마, 오데사 등 5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이후 최대 경쟁률입니다. 경쟁 도시들은 유치 전략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모스크바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큰 무기인데 세 차례 유치 실패 경험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가 관건입니다. 모스크바는 어쨌든 중앙정부의 강력한 행정정책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는 뭐 해야 되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모스크바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도시라는 점. 이탈리아 로마는 2015년 밀라노 엑스포에 이어 15년 만에 또 유치하려는 것이 오히려 약점입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워 물량 공세가 예상되는 사우디 리야드는 중동권인 2020년 두바이 엑스포와 컨셉이 겹칩니다. 이런 각국의 약점을 파고드는 대신 부산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부산은 그러한 역동성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내년 9월 현장 실사에 이어 2023년 6월 최종 개최지 선정까지 회원국들의 3분의 이상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